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빵집에 들렸어. 빵을 어쩌다 보면 루틴이 되었다. 파리에 있는 빵집을 가죠. 매일마다 이제 아침에 파리에 가서 브런치를 좀 사가지고. 아침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플 때문에 라운지에서 같이 냠냠냠냠 하고 있죠. 엄냠냠. 오승민 씨는 샐러드를 주로 삽니다. 예? 아닌데요? 아니에요. 최근 샐러드를 사는 거 본 적이 없어. 회사에 샐러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회사 또 식당에 샐러드가 그쵸. 있기 때문에 샐러드를 사지 않아도 먹습니다. 굉장히 더운님 할 것 같았어. 저녁에 식판에다가 샐러드 먹잖아. 근데 배가 찬다? 근데 진짜 그게 배가 차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닭가슴살 때문이지. 아니야. 아니야. 그 야채도 야채를 많이 먹어도 배가 차. 배가 차.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자. 뭐 우리는 아침에. 어. 뒤편이네. 어이. 약간. 오늘은 좀 색다른 시도였다. 정수영. 정수영 얼굴을. 이렇게 야 그렇게 떨어뜨린다고? 너 일부러 떨어뜨렸지. 얼굴을 맞춰준 다음에 네, 정상 30도. 예. 말이 좀 바뀌었어요 말투가. 처음에는 정상이다 35. 그랬어? 맞아. 제가 이제 정수영하고 승민이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좀 높은 곳을 해야 되는데 항상 서서 운동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위해 제가 의자를 하나 샀는데요. 일단 도착을 해서 그분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승민이 여기 있다. 모두 씨? 의자가 왔습니다. 조립식? 왔다고? 네, 조립식인데 조립은 하세요. 네, 정성도 이제 부르려고. 정성도 찾으러 가봐야지. 어디 계실려나? 정수영? 네. 의자가 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요. 회사로 아니면 여기? 회사로 왔어요. 진짜로? 네. 오케이 오케이 컴 컴. 대박적. 빰빰빰. 그들이 왔다. 안녕하세요. 와우. 우와. 이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여기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이는 이제 그거랍니다. 신비주의랍니다. 주현이 신비주의. 네. 이게 설명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도 조립하는 거 오승민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맞아요. 그들의 공부 교실 오늘은. 아이템 올라왔다. 오. 오~ 빨리 멋있는 거 해줘. 어 그거. 아 뭐. 메리야. 메리야. 그 띵큼. 메리야 그래서 빠진 것처럼. 네. 우리 정수 씨. 네. 재밌나요? 네. 흥미진진한가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아니 형 그거 아니야? 헤매고 있네 정수 씨. 이거 여기 붙이라고. 역시 헤매고 있는데. 그럼 일단 이거 먼저 빼갈게요. 이거 붙여주세요. 이거 고정이 안 되는데? 오. 예.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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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전문직. 다 됐어. 야 yeah. 바로 조립. 드라이버는 어, 야 반대로 사선으로 해야 된다. 야 승민아. 카메라 줘. 야 반대로 꼽았어. 승진아 다시 뽑아야겠다.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옆으로 돼 있어. 이거 다시 뺄 수는 없니? 네, 팔... 갑니다 여러분. 아, 네. 어 뭐야? 어, 아예, 어 됐다. 생각한다. 예스. 자 이제 올려봐 이거. 오. 오 예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스. 잠깐만. 예스. 야, 딱이네. 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연습하기 편하겠다 이제. 어,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잠깐 푹신한 거 아닌데. 내 담요 깔래? 내려가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해서 어. 야 그래도 되죠. 어? 딱이야. 딱이에요. 야 이런 페달도 밟을 수 있어. 아. 굿. 다스 다스. 굿. 맛있게. 고마워 형준아.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아 고든 람사이 가. 잘 써요. 고든 람사이. 고든 람사이 사줄게. 야. 어미 선물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쓰레기들. 아, 제가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옆방에서 계속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죠. 보이십니까? 어, 이게 누구신가요? 아, 손은 내가 뚝했어. 네? 손은 내가 뚝해서 막 뚝뚝뚝 깜짝 놀랐어. 뭐 하시고 계셨죠? 지금 노래 부르고 오셨습니다. 오, 무슨 노래 부르고 계셨어요?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예뻤어. 아, 그 어려운 명곡을 계속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민규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요? 너무 좋았죠. 네, 협조도 하고 오늘 개인 연습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석 씨는 뭐 하고 계셨죠? 아, 죄송합니다. 가훈 씨는 뭐 하고 계셨죠? 어, 오랜만이죠. 네. 아, 그래, 항상 습관을 들이지 않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습관을 들이지 않고. 아, 이렇게 되네. 나도 아, 바뀌었네. 활동명으로 우리가 안 부른 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그래서 퇴근 언제 하실 거죠? 저요? 좀 이따가요. 저 진짜 한 10분, 15분 뒤에 퇴근해서. 그러면 10분, 15분 뒤에 저랑 같이 퇴근하시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좀 이따 보시죠. 준환 씨, 가원 씨, 좀 이따 만납시다. 오케이. 안녕. 안녕. 저희는 퇴근 중입니다. 야. 하루 중에 가장 이제 후련한 시간이죠. 약간 그런 느낌 알아? 약간 자야지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는 거. 아,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어, 맞아. 너나 난 요즘 아침에 조깅 다니니까. 아, 맞네. 자다 깨! 바로 옷 입고 내일은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셔야죠. 가셔야 되는데 같이. 아, 요즘 형준이가 준환이가 매니저님이랑 같이 조깅을 아침 운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3km를 꾸준히 뛰면 저 일주일에 21km를 뛰는 거니까 지금 보자 한 6번, 7번 나갔으니까 그래도 20km 뛰었겠죠. 이제 좀만 더 하면 마라톤 한 바퀴 돌겠는데 일주일에. 오, 맞네. 진짜 이 삶의 목적과 삶의 본질, 제가 아직까지 내린 결론은 이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닌가. 오, 그거 좋다. 네.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한. 오, 야, 그거 너무 좋은데. 그치, 괜찮아요? 21살 가훈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살 가훈이는 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21살 가훈이는 운동을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까? 와. 네. 자, 지금까지 엑시디널 히어로즈의 준환과 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